네, 그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좀 덧붙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보는 내용은 이제 지난 1년간 이제 좀 변화를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 1년은 작년 상반기, 하반기, 원래 이제 상반기 1년간 좀 한번 변화들을 한번 좀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엑스레이트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뭐 시리즈 BC 쪽보다는 좀 더 이제 앞단에 이제 시드 투자 나온 게 러리 스테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리즈 A 쪽이 좀 포커스를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딱 숫자화 시켜서 딱 이렇게 나온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좀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뭐 엑셀레이터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엑셀레이터 관련된 것부터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이제 생긴 신규 정책들이 몇 개 좀 의미 있는 신규 정책이 있었는데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첫 번째가 작년 말에 650억 정도 규모로 마이크로 VC 펀드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 조합 형태와 그리고 이제 LLC 형태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 조합 형태는 보통 이제 최대 3억까지 한 번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LLC형은 최대 5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제가 몇몇 LLC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올 상반기 벌써 한 적게는 뭐 한 대여섯 개부터 많게는 일곱 개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빨리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생태계에 있어서 엑셀레이터 다음 단계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시리즈 A죠. 시리즈 A와 엑셀레이터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브릿지 투자 역할들을 좀 활발히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엑셀레이터 법안이 원래 봄에 통과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제 통과 예정이었었는데 뭐 조금 이제 난관이 있었고 이제 우리 통과를 했는데 저희 이제 뭐 ADF에서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시행령은 요번 가을에 나옵니다. 저희가 좀 바라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이 있고요. 지금은 2중, 3중 과세가 되거든요. 일반 법, 이제 법인 형태로 되면은. 그리고 이제 펀드 구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법적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 조합 형태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바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좀 대기업이나 이런 쪽도 인프라 도입을 좀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가을에 시행령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태계 좀 다양화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도 보면 하드웨어나 뭐 패션 엑셀레이터들이 있었는데 뭐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나 아트 갤러리 같은 경우에 있으면 뭐 일반 퓨어 파인 아트는 아니지만 어떤 커머스 아트 관련된 이제 그런 뭐 제품들도 엑셀레이터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또 이제 미디어 전문 특화 엑셀레이터를 나오는 것들 계속 이제 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이미 많이 말씀하셔서 잠깐 뭐 짚고 넘어가지만 뭐 롯데 지금 엑셀레이터처럼 이제 CBC 형태 엑셀레이터를 나오고 있고요. 또 현대카드도 지금 이제 준비 중이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저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예전에는 어디 한 군데 가면은 많은 스타트업들을 다 봤는데 이제는 좀 이게 파편화가 많이 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들이 그만큼 많이 생기면서 좀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투자자분들이 발품을 많이 띄워야 전체 좀 프로세스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생태계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현재 주요 엑셀레이터 저희 ANF에 등록된 저희 엑셀레이터가 20여 개가 있습니다. 20여 개가 있는데 실제 엑셀레이터는 국내에 더 많은 거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몇 가지 저희 이제 주요 4개 사계사 엑셀레이터들의 어떤 현재 진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뭐 ICT 관련돼서는 게임을 제외하고는 좀 제너럴하게 다 보고 투자하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배치2를 20개 팀을 해보니까 저희 파트너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래는 이제 최대 15개 이하로 줄이자라고 해서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개 팀 정도씩 저희가 생명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팀들을 좀 많이 키우자 그런 쪽이 가고 있고요. 프라이머는 조금 이제 권 대표님이 예전 이제 프라이머 시즌 1 좀 철하고 다시 조금 돌아가셔서 그래도 좀 많은 다양한 초기 팀들 좀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현재 지금 한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 합쳐서 약 40개 정도 팀에 좀 많이 투자하셔서 가급적 좀 씨를 많이 뿌리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스타트랙은 원래부터 이제 글로벌 특화를 좀 키워드로 삼아서 글로벌 팀들 많이 투자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팀 관련돼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제 퓨처플레이는 또 원래 이제 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돼서 기술 특화된 많은 엑스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 어떻게 보면 벤처빌드죠. 다른 엑스레이터들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코파운드에 좀 가깝게 초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자라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피시의 선정에 대해서 올해부터 집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제 해외 엑스레이터 자료를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밑에 소스가 너무 작게 나옵니다. 소스가 이제 거스트의 이제 글로벌 엑스레이터 리포트 2015라고 해서 작년 통계를 낸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역시 이제 북미와 유럽이 엑스레이터 투자를 가장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보면 금액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북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약 9천만 달러 정도인데, 사실 뭐 하나로 따지면은 사실 뭐 한 뭐 사실 조 단위가 아니라 그냥 1,000억 이제 이 정도 뭐 단위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크지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엑스레이터들도 단위가 몇만불 단위로 소규모로 투자하다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팀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온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재미있는 또 지표가 뭐가 있으냐면은, 여기 이제 신규 엑스레이터 수를 한번 통계를 내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2014년쯤에서 정체가 한번 됩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다가 2015년대에 갑자기 확 꺾였어요. 신규 수가. 여기 자료를 보면은 한국 엑스레이터도 좀 꺾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아직 공식 집계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볼 때 일단 글로벌 엑스레이터의 증가 추세가 주춤한 이유의 제일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시장하고 별개로 엑스레이터 시장이 약간은 좀 포화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저런 거죠. 기존의 어떤 좀 잘 나가는 큰 엑스레이터들이 지역을 확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역을 또 확장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비닝핑 VF가 엑스레이터 사이에서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닌가. 신규 엑스레이터입니다. 글로벌한,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성장세라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최소한 꺾이진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타트업들 쪽으로 와서 돌아와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원래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원래 별로 좀 투자팀이 생각보다 별로 안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그 스타트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메시아 매저스를 비롯해서 그 많은 초기 투자자들이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스타트업들 만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팀들도 나머지는 않는데, 비즈니스 아이템에 좀 포화 현상이 보인다고도 말씀하세요. 너무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 하는 것들이 많고, 신선한 아이템들 별로 없고, 다 똑같은데 차별화된 점들도 별로 많이 안 보고,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영역별로 조금씩 더 나눠서 보자면, 작년 하반기부터 확실히 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대폭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저희도 실제로 최근에 만난, 저희가 테크 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팀들 많이 테크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들이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시장 타겟을 잘 못 잡더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아직까지 실제 투자까지 연결되는 숫자는 좀 만나는 팀에 비해서 좀 적다는 게 아쉬운 게 있고요. 또 일부 팀들은 너무 버티칼을 차단을 위해서 버티칼을 너무 좁게 들어가는 팀들도 많이 봤어요. 특히 오토 같은 경우 작년에 한때 유행했다가 올해는 이제 너무 많이 포화되니까 나름 차별한다고 정말 작은 시장을 보는데, 사실 그게 제이커브를 부릴 수 있는 벤처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영업에 가까운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동남아를 주로 많이 타겟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도전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해외 도전하는 기업들이요.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도 해외 도전을 하는데 약간 너무 좀 한국적인 문화죠. 한국인끼리 코파운드로 해외 도전을 하는 게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싶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글로벌 도전하려면 현지인 직원이 아니라 진짜 인터내셔널 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인종으로 구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생태계의 현황을 보자면, 정말 투자는 정말 좀 보수적으로 조금씩 바뀐 것 같긴 해요. 작년 하반기에 조금 꺾였고, 올 상반기에 좀 더 그런 게 느끼고요. 일부 엑스레이터 분들은 속된 말로 가격을 오르시더라,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고, 또 기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열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한 검증 강화, 이런 것도 생기고 있고,
여전히 이제 괜찮은 스타트업들은 이제 VC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이제 체계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로 영역이 충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중간을 좀 건너뛰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레이터를 건너뛰고 마이크로 VC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프리시리즈를 받고 시리즈를 건너뛰고 바로 B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 좀 다각도로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일본 투자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ICT 분야도 좀 관심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은행 증권사들이 정말 한 달 안에 빨리 결정하는 이런 투자 결정으로 시리즈의 VC들과 좀 경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해외 쪽 앞에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조금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뭐 잠깐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는 확실히 조금 더 상황이 많이 보수적으로 변화했고요. 중국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좀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작년 말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 시리즈 B 이후에 BAT M&A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한국으로서는 좀 부러운 그런 반응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엑셀레이터 관련된 다시 한번 좀 이의를 보자면 뭐 사실 뭐 ALF 팀들도 저희가 44% 투자한 이런 것들 하고 했는데 엑셀레이터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니네가 좋은 피커지 좋은 러너냐 좋은 팀 뽑았으니까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엑셀레이터가 어떤 기초 창업 사원 학교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후속 투자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엑셀레이터를 제대로 거친 팀들이 보다 좀 더 이제 좀 기초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요. 나름 이제 저희 뭐 메시아벨트에서 한번 케이스를 보면은 저희가 현재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가 배치원이 28.4% 작년에 배치2가 벌써 75%고 아마 올해 이제 좀 더 투자를 하면 80%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뭐 단순히 저희가 뭐 운이 좋아서 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엑셀레이터의 의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보는 건 뭔가 하면 앞에서 말한 그런 약간 너무 단기 성과에 집착을 하거나 좀 이제 시간 압축의 비경계성에 대한 좀 비판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일차적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VC와 SL의 차이가 가장 크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도 뭐 빅비스는 그 벤처 파트너로 했지만 VC는 한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면 투자를 드랍합니다. 하지만 엑셀레이터는 좀 부족해도 우리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메시아 벤처스 대표 파트너와 빅비스 벤처 파트너로 볼 때 스테이지 차이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이제 시야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과 기사 생태계 이슈는 잠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LCC 큰 숙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이제 패널 토론할 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과 함께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